눈앞에서 탈주범을 놓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신고 보상금을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수사본부를 격상시켰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0일 유치장 배식구 탈주 사건의 수사본부장을 동부경찰서 서장에서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으로 격상했습니다.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열심히 검거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수사본부를 지방경찰청으로 격상해서 지금 현재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조속히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최 씨의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보하는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신고 보상금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수사본부 격상 조치는 탈주범 최갑보기, 포위망을 뚫고 이미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두고 취해진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기존 7개 팀 52명에서 12개 팀 97명으로 확대 운영키로 하고 최 씨가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북 청도군 화학산과 남산 일대에 적외선 카메라가 부착된 헬기 2대, 수색견 8마리, 인력 600여 명 등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거듭된 요구에도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여전히 CCTV에 대해서는 화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